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 잡은 6.2 옥류전시관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잡,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화기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발표 7돌 기념 전국 신인미술전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조선화, 유화, 판화, 조각을 비롯한 200여 점의 다양한 종류와 주제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한 점 한 점의 작품들은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는 시대의 숨결이 심장의 박동을 맞추려는 신인 창작가들의 창작적 열정을 그대로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인 항일혁명 선열들이 위대한 수령님 따라 백두밀림에서 창조한 고귀한 혁명 정신과 업적,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꿋꿋이 계승해야 할 우리 혁명의 영원한 바통입니다. 신인미술가들은 그 뒤틈없는 의지를 자기들의 작품마다 에서 깊이 있고 무게 있는 형상으로 펼쳐보였습니다. 삼지연 창작사 리광동무가 창작한 유화 혁명의 사령부입니다. 백두밀림의 추려나준 깃털집에 비춰드는 햇빛, 호위병마냥 우를 창창하게 서있는 나무들. 창작가는 이런 형상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과도 같은 혁명의 사령부를 옹야에 싸운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철한 수령결성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화 사령부의 불빛, 조선 보석화 소백수거리 아침, 아크릴화 백두의 행군길, 유화 혁명의 성지로를 비롯한 작품들도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혁명의 촛말리길을 꿋꿋이 이어갈 우리 인민 모두의 뒤틈없는 신념과 의지를 예술적 형상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리마 대거저 시기 온 나라에 공기마냥 차흐르던 그 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 구호가 오늘도 그 어느 일터 그 어느 단위에서나 우리 시대의 변함없는 숨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만 놓고 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촌리마 작업반 운동의 봉화를 남몬도 축혀들었던 촌리마의 고향 강선의 노동계급을 그려보기 하는 조선화 촌리마 선거자들입니다. 촌리마 하면 누구나 강선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그때 그 시대의 강선 노동계급의 영적 투쟁을 형상화해서 촌리마 시대 선거자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울 때에 대한 시대의 요구를 작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작품은 중심에 출강을 앞둔 용의원들을 안전한 삼각구도 속에 형상함으로써 강철 전사들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고, 일거리는 샘물빛이 그대로 반사되어 붉어진 얼굴을 형상함으로써 촌리마를 타러 달기려는 그들의 불타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물들의 배경에 촌리마 시대 선구자들이 내들었던 촌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일거리는 하염 속에 사선구도로 배치함으로써 멋진 애로한 난관을 뚫고 위대한 정신, 촌리마 정신을 창조한 촌리마 선구자들이 투쟁 모습을 더욱 부각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온 사회적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직과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미풍들이 얼마나 많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작품의 주인공은 김책지절 윤학기 없소 영예공인데, 그는 지금 자기 교대를 마치고도 다음 교대를 위한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품에서
이글거리는 불길을 강조함으로써 비록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집단과 동지를 먼저 생각하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주고 부축해주면서 난관도 함께 타개해 나가고 기적의 기적을 창조해온 전세대 촌리마 기수들처럼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진군길에서 더 높은 철강제 생산으로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남먼저 열어나가려는 금속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정신을 창작가들은 조선보석화, 성공, 판화, 황철의 숨결과 같은 작품들에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 농사 차비로부터 풍요한 가을에 이르기까지 들끓는 협동벌의 전야를 후덥게 안아보기 하는 농촌 주제의 작품들도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어 거름 생산 계획을 남먼저 완수한 기쁨에 넘치어 웃고 떠드는 온화한 분조 여성 농장원들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만수대 창작사 미술가 김홍연 동무가 창작한 유화 첫 계획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창작가는 농사차비로 들끓고 있는 산골 농장의 흰눈 덮인 협동볼과 거름 생산 계획을 남먼저 완수한 분조원들의 기쁨 넘친 모습을 통해서 당의 과학 농사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올해의 기후의 대풍을 안아오려는 농업 근로자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웅파군대 청년을 비롯해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그 우리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 때라 세심히 보살펴주면서 그 사랑의 새 집과 선물도 안겨주시고 또 그 사랑에 거문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은 그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높은 수확구를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작품의 정자를 찾고 당의 사랑에 보답할 일념이 넘치는 농업 근로자들의 요리를 그 풍년등 포전에서 볕단을 안고 기쁨이 넘치는 농민들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작품에서는 우선 하늘 공간을 만회해줘 끝없이 펼쳐진 벼바다를 형상했으며 볕단을 들고 기쁨이 넘치는 주인공과 양옆에 벼가를 하는 농민들의 형상을 운동성이 있으면서도 묘한 관계가 뚜렷하게 형상했습니다. 또한 한면 전반색을 도운 색으로 통일시키면서 군경의 벼의색을 비롯해서 색충을 돋쌓는 방법으로 그림으로써 한면 전반에서 구수한 나달 향기가 풍겨오도록 했습니다. 전람회장에 출품된 작품들 중에는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 애국 청년으로 불러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려는 온 나라 청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조각, 당이 부르는 곳으로와 전차공의 기쁨에서는 생산과 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터마다에서 노력적 기훈을 세우던 촌리마 시대 청년들의 투쟁 기풍을 따라배우 오늘의 보람찬 사회주의 건설에서 애국 청년의 본분을 다하려는 우리 청년들의 기계를 양식화적인 수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은 요란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땅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이고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라는 것을 신인 창작가들은 자기들이 창작한 작품들마다에서 진실한 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미술가 김은성 동무가 창작한 판화 숲의 주인입니다. 산골군에 무연하게 펼쳐진 숲의 설레임 소리가 금시라도 들려오는 듯 싶은 이 작품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군안의 산들에 나무가 우거진 것을 보니 기분이 참 좋다고 하시며
이 거장이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그리도 높이 평가해 주신 회창군의 울창한 살림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장 작가는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 모두가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온 나라의 산들이 더욱 푸르러진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인 창작가들의 기발한 착상과 대담한 시도가 엿보이는 특색 있는 작품들도 전시돼서 전람회 장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진 광풍에도 끄떡 없이 그 푸르름과 옥새인 기상을 한껏 떨치고 있는 우리 조국의 국수 소나무를 섬세하고도 세련된 기법으로 형상한 나무공예 소나무입니다. 솔잎과 나무가지, 나무껍질 등 소나무의 매 세부들을 나무공예의 특성을 잘 살려 섬세하면서도 정교하게 형상한 이 작품은 만실의 창작사 미술가 로용광 동무가 창작한 것입니다. 창작 요란이 3년밖에 되지 않는 창작가가 형상한 것으로 해서 더욱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독특한 형상수법으로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작품들 중에는 인두화, 나비와 수탉도 있습니다. 인두화는 쉽게 말하면 나무 합판이나 짐승의 털 가지고의 요를 가해서 형상하는 미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인두화를 평면 위에서만 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에서 인두화를 새롭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 끝에 위대한 스님께서 들려주신 동화 이야기 나비와 수탉에서 정자를 찾아지고 나비와 수탉의 가벼운 깃털을 나무 칼밥이나 대패밥으로 부각시켜 형상하고 그게 그 후에 인두로 유를 감으로써 보다 입체감이 나게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공예 기술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려는 마음을 안고 창작한 공예 작품들도 민족적 색채가 진하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을 다양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람회장에 전시된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는 조국의 벅찬 숨결과 현실 속에서 정자를 찾아지고 명작 창작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받쳐나가고 있는 전국의 신인 창작가들이 드높은 창작적 열정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에게 깊은 유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